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 1월 달을 생각해보면 양시장이 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1월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 코스닥은 7.7%대까지 급락하면서 깊은 하락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양상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1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더욱더 짙어지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정책에 관련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좀 발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2월 시장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정말 강한 모멘텀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 YC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반도체 기판 가속화 속에서 관련주로 좀 부각받게 되면서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이 달성됐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33.4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쁜 우상향을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YC캠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뒤 종목 리뷰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또 종목 고민들도 여러분들 하나씩 해결해 보시죠. 종목에 대한 모든 고민 1월이 가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 그리고 너튜브로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네 가지 부분들 꽉 채워주시면 좋은데요. 비중과 매수가, 종목 이름, 그리고 궁금했던 점을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고생파인더 종목 자판기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미리미리 선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이 2월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1호 주와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바로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뒤 1004 누르고 입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수익의 맛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단기 투자로 좀 수익 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프라임 시간이죠.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단타 매매 전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전장에 움직이고 얼마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알고 싶다면 3771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를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까지 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119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 빌리고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에도 종목 고민을 해결해 주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월이요. 어느덧 깜빡하니까 금방 또 지나면서 네. 벌써 1월 끝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또 어떻게 보셨고 1월에 또 정리도 함께해 주시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네, 오늘 이제 월말장 세웠었는데요. 우리 앵커님도 엄청 바쁘셨다고 하셨지만 네. 저도 정말 너무나 바빴고 우리 국내 증시는 내려가느라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도세 제가 또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가열차게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줄평은요. 예, K-Sell-On, 네, 코리아 Sell-On이라고 한줄평을 정해봤습니다. 아, 언제 저 셀이 좀 다시 바뀔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 계속 가열차게 빠지고 있는 이 양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2월 또 전망들도 함께 덧붙여주세요.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가 12월 증시에 너무나 빠르게 네. 네, 그 12월 이제 산타랠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국내 증시는 제가 계속해서 뭐 방송 나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가 원래 잘 안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의례적으로 12월 달에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되면서 12월 장에 그만큼의 또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장세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1월 장세로 넘어오면서 특히나 대외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정말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오늘 이제 해외 지수도 주요 지수들 살펴보니까 일단 미증시는 여전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 일본 증시 역시도 지금 상승 추세 계속해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내내 하락세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랑 수출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적인 관계에 있어서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이제 올 한 달 들어서 한 4% 이상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수 가운데 가장 지금 최저치를 찍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작년이 최악이었고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려나 싶으면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물 경기로 따졌을 때는 중국의 이제 금수저 유학생들이 요즘에는 투잡을 띄워야지 겨우 학비를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보면은 항상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차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주로 이제 현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팀플 과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회비 모아서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갑이 굉장히 빵빵했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네. 그 중국인들 유학생들의 그 파워업이 경제적인 대단하네요. 파워들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 정도로 정말 중국의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도 받은 것도 있지만 특히나 경기 민감 섹터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의 또 경기 풍향계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이제 물류 기업의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선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살아나야지 결국에는 경기 민감 섹터도 살아나기 때문에 물류 쪽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좀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은 또 여전히 경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구나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오늘 기점에서는 경기 민감 섹터가 좀 안 좋게 좀 흘러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하게 또 바라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그쵸? 나왔지만 이번에 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4분기 적자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적자 폭이 이제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적자 폭을 지금 메워나가고 있는 게 DRAM 쪽에서도 특히나 HBM이라는 거.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 HBM인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도 이 HBM 쪽에 매출이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DRAM이 있다면 또 NAND도 있거든요. 있죠, 있죠. 네, NAND 네. 쪽에서의 반등은 이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지금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게 작년 이제 AI 열풍을 타고 기술주 종목분들이 이제 미증시에서 상승세가 나왔죠. 네. 또 미국 쪽에서 또 반도체 부품 같은 것들 일본 쪽에서 또 수입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 네. 쪽에 특히 기술주 섹터들 같이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지수 차이라든지 그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분을 사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저밸류 지금 국면에 우리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종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를 또 예, 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런 이제 기회를 우리가 또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또 북한 쪽에서 일단 도발 있죠.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1분기 이제 지나가면서부터는 역시나 이런 기술주 섹터들의 또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국내 증시 기회 요인들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 들이 열어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내일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FOMC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FOMC 네. 네, 발표가 나올 텐데 일단은 이번에는 또 금리가 역시나 동결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금리 동결식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동결식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 하면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올라섰던 수혜 종목들,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수준이야라고 한다면 결국에 오늘 또 급상승했었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주가가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개별주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테마주 옥석 가리기를 좀 제대로 골라 나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세가 나오면 결국 또 경기 민감 섹터로 수급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2월 달의 방향성이 어떻게 지금 잡혀 나가는지, 특히나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향하는 업종군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해 나가신다면 2월 증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발표가 좀 가장 큰 우리 시장의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동향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종목 고민들 있으시다면 1월 끝나기 전입니다. 2월 시작 전에 종목 상담 마무리 쭉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너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 상담 지금 신청해 주세요. 종목의 이름과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벌써 우리 불개미님은 종목 상담일리고 함께 공부할 겁니다. 우리 의형님은 수원에서 집 가는 중에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드려요. 나리님도 오셨는데 자 오셔서 여러분들 어디서 지금 듣고 계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 궁금증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 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얘기를 가볼게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제 미리미리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살짝 힌트를 들었을 때 낸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이쪽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건지. 네. 일단은 낸드 쪽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네. 올해 좀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럼 결국에는 낸드도 반도체잖아요. 그럼요. 반도체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고점 종목들보다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낙폭 종목군들 이제 위주로 종목을 좀 더 공략을 하신다면 더 빠른, 더 높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반도체 종목이 있었다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담아 가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담아 가셔도 되는 그 시기가 네. 굉장히 또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타이밍이죠. 추가 매수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배워가고 싶다 하시면 제가 또 목요일에 차트마스터 강의를 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바로 이 뒷시간에 나오는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 강의 보시면서 타이밍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빠진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외면하시지 마시고 제가 종목 자판기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정리 쫙 다 도와드려놨거든요. 그 섹터군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또 주쌤이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종목 자판기 자료집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있으시면서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네, 수익시식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수익의 맛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 지금 한 달 동안 수익시식회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톡방에 계시면은 계속해서 주쌤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들 올라오는 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수익시식회 통해서 장중에 움직이는 핫한 그런 종목분들 기점으로 해서 타이밍과 전략들, 장중 전략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면서 단타매매 지금 승률이 1월은 제가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증시 역시나 이제 개별주 장세에 펼쳐진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역시나 단타매매를 병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제일 잘하는 게 장세에 무관하게 매매를 도와드리는 건데요. 주쌤과 같이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종목 전략들 잘 잡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시식회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시식회 지금 아래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나와 있지만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림 공지 드리고 있으니까 알림 공지 보시고 넘어오셔서 수익시식회까지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단타 전략 모두 승리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시장은 다 빠졌지만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간다면 승리를 꼭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주식시장의 승리 여신과 함께 여러분들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수요일날 오전에 바로 사이트 통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명 있습니다. 종목상담 119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보이실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쭉 내리셔서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사진 및 방송 예정 버튼 2월 7일 수요일 오전에 빨간색으로 변경되면 누르고 들어오셔서 단타에 대한 모든 비법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낸드 플러스 반도체 섹터 지금도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집들도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부이 준영이 아빠님, 제이 라면 먹는 제이진님, 뭐 전 명화님 등 오셨는데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QR코드 타고 입장하신 다음에 1004 누르셔도 되고 문자로 샵 3772 여러분들 지금 전문가님의 이름 주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방송에서 Y스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벌써 12,000원 달성됐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33.4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 뒷심바리로 우상향 예쁘게 계속 기어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Y스캠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종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YC캠 주인공입니다. 33.49%의 고가 기준 상승을 보여주고 1차적인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오늘 근데 14,470원까지도 고가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주시진 않았을까 네.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오늘 좀 전략 잡아볼까요? 일단은 역시나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네. 가는 종목은 또 잘 갑니다. 잘 가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쌤의 공략주들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YC캠도 제가 종목 자판기 안에 넣어드렸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자판기 이렇게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종목 자판기 안에 있는 종목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YC캠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삼성전자의 또 실적을 이제 영업 이익을 그래도 적자폭을 줄여줄 수 있었던 게 HBM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AI 그 미국의 서버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HBM 설비 투자 규모를 2.5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HBM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핫하다는 거 YC캠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YC캠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나온 이슈가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발 HBM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해서 관련주로 엮였거든요. 실리콘 관통 전극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HBM이 D램을 적층으로 이제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적층으로 쌓는 와중에 이거를 이제 붙이려면은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지금 역할을 하는 게 YC캠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TSV 같은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시점에서도 받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의 움직임을 보니까 윗꼬리가 좀 더 길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일부 매도하고 추가 움직임을 좀 더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2,000원 구간 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상향하냐. 이 종목이 2022년도에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 전고점 구간 때 있죠. 작년 전고점 구간이자 2022년도 상장 당시에 몸통 바닥 구간. 이 구간을 이제 기점으로 제가 추세선을 작도를 하면 의미 있는 저지선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까지는 한번 2차 목표가 상향을 또 해볼 만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5,500원 잡아드리고요. 지금 시장 불안정하니까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매도 의견 2차 목표가 15,500원을 신규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몸통 부분 잡아보시면서 오늘 YC캠 한번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까지 저희 전해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 상담 넘어가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1월이 끝이 났는데 뭔가 마음 한켠이 쓸쓸하고요. 좀 뭔가 춥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1월에 수익을 1원도 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2월에는 조금 더 제가 좀 파이팅 있게 전략 잡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고민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우리 바스님도 혼란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수기님도 오셨고 나리님도 또 오셨는데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유튜브로도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 하나하나 공님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금융지주 지금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가가 37,000원의 비중이 7%인데 수익을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배당일까지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지금 올라가요. 가파르게 좀 빠른 우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배당일까지 가져가는 거 괜찮다, 오, 아니다, X?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일단은 괜찮다로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제 또 은행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 그거거든요. 은행에 예적금을 하느니 차라리 은행주를 사겠다. 차라리 배당을 받으면서 나중에 또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겠다.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이제 전년 대비해서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일단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주 가치를 또 제고했다라는 점에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역시나 주가상의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시세가 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난해 순이익만 이제 3.5조 정도 역성장했다라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덕분에 지금 현재 시점에 주가 상승률이 가능했고 중간 배당과 결산 배당만 포함하면 지금 현재 주주 환원율 자체가 33% 정말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흐름을 타보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했었던 가격대보다 이미 지금 또 수익도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 부근대까지는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5만 원 구간에서 한 반매도 정도 하고 추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 2021년도 전고점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캔들상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매물대 부근이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쓰리봉을 또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강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거나 내지는 결국에는 올라가거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면 5만 원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추가 움직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은 반매도 했잖아요. 추가적인 추이 더 보면서 오히려 다시 또 불타기로 비중을 또 확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5만 원대 구간 대응 꼭 주의하시면서 종목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일까지 계속 홀딩 의견도 괜찮다. 배당 매력을 좀 갖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사실 차익 시세 좀 보고 싶어요. 시세 차익 좀 목적이에요. 하신다면 5만 원 부근으로 구간 반매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대응하셔도 되니까 끝까지 좀 배당 매력 가져가실 건지 아니라면 시세 차익이 목적이신지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은 4237번님의 사연입니다. 추와 소익 시식회 참석 원합니다. 와, 이분 꼭 그때 뵙기를 바랄게요. LG전자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의 비중은 15%. 와, 답답한데 흐름이 지속 중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꼭 봐드리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답답하리만큼 계속 우하향 곡선을 타고 가네요. 옛날에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전문가님.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좀 물려줄 만한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어른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아, 이거는 물려주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은 그 시간의 가치가 결국에는 위험을 수렴하게 되면서 그런가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좀 데자뷰를 느끼는 게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금융위기 시절에 LG전자가 최고가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거의 10년 넘게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드디어 2008년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시세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량주라고 해서 또 마냥 좋은 거는 아닌데 네. 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또 그만큼은 또 승산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오히려 매매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매매 비중을 확 끼어 나가시기보다는 주가가 저평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으로 뭐 매달 모아가시거나 네. 분기에 한 번씩 500만 원씩 매매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평단 관리에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지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에 올해 15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온다라고 제가 확정지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10년 넘게 낙폭을 그렸었던 주가 패턴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골 때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비중을 확대하자니 비중을 확대하면은 비중이 30%가 넘어버리게 될 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함부로 비중을 담기에도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15년도에는 이 종목이 39,000원대까지 또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사실 이제 실적을 잘 보면요. 굉장히 그 작년 실적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에서 좀 적자가 있긴 있었거든요. 일시적인 적자로 보여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실적 반영이 주가상으로 잘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중장기로 이제 보유하실 거면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장기간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시식회 참여 원하신다고 또 보내주셨는데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수익 시식회 하기 전에 들어오라고 또 안내 방법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 종목 상담 요청한 시청자입니다. 인사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반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오셔서 톡방에 인사도 해주시고 수익시식회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5만 원까지 올해 좀 온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들고 간다면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0110번님과 4237번님께 당첨 확인 문자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스펙파인더 종목 자판기 많은 분들이 뭐 신청하고 있어요. 라면서 우리 카이버님, 그리고 어피치님, 뭐 무진님 막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이 이제 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좀 뽑아주시는데 요즘에 그 탑3 종목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제가 오히려 네. 탑3 종목을 빨리 안 드린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네. 네. 왜냐면은 1월 초 되자마자 증시가 내려가서 맞아요. 제가 조금 이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죠. 오히려 떨어지면은 기회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도 사실 종목 같은 거라서 잘 들고 계시다가 제가 톡방에 탑3 종목 올려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쌤이 또 타이밍을 또 굉장히 귀신같이 잡는 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탑3 종목에 대한 아직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 기회가 있다. 지금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 또 분명히 온다라고서 네. 반대로 역발상으로 계속해서 증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쌤이 정말 타이밍을 잘 잡는지 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으로 주쌤의 단타 실력을 볼 수 있는 네, 그 방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예, TV 트니까 주쌤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오전에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넷상에서 진행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시거나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잖아요.
컴퓨터 통해서 넘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무료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딱 2시간 정도 도와드리는데요. 사실 장중에 가장 핫하게 또 움직이는 시간대가 제가 차트 마스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시 20분에서 40분 딱 그 사이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정말 좋은 종목군들 타이밍 귀신같이 또 찾아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들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저도 주쌤과 함께 타이밍 잡는 거 단타 매매부터 연습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익 시식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귀신같이 잡는다. 사실 그러면 중장기 매매는 결국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 대한 연습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시식회 통해서 같이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파느냐가 나의 계좌를 손실로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로 저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명 있습니다. 종목상담 119를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사이트 지금처럼 나올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내린 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빨간색으로 버튼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때 누르고 들어가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얼마나 단타 실력 좋은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수익파인더 종목 자판기도 놓치지 마세요. 탑3 종목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딱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우리 유튜브 사연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유튜브에 필명이 너무 귀여우신 장콕콕님 사연 만나볼게요.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들고 계시네요. 44,000원 오늘 순식간에 내려앉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좀 25%까지 쭉 밀리면서 거래를 좀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갑자기 순식간에 내려앉은 이유,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콕콕님이 종목 상담 너무너무 절실하다 해서 제가 종목 흐름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하한가에 지금 가까운 네. 하락률이 나왔거든요. 우리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 바세님이 네. 귀신 같은 타이밍의 사기라고서 이렇게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딱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또 포인트를 딱 잘 잡아주셨어요. 근데 파는 것도요. 네. 귀신 같은 타이밍에 잘 파는 것도 그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파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라고.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 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런 하락률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반매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트소프트가 최근에 AI 쪽 관련 이슈 타고서 주가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보니까 이제 실시간 대화형 인공지능 휴먼 서비스 페르소 라이브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1월 지금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이상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달 만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과열이 된 그런 이제 국면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필 매수를 어디서 하셨냐. 고가권 구간에서 하셨다는 거.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를 계속 도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캔들 시그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숙지하셨어도 이런 캔들들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너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가 나올 때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여기 보세요. 위아래 꼴을 단 은봉 캔들 보이시죠? 이런 캔들을 이제 팽이형 캔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등갈비 모습과 닮았다 해서 이렇게 갈비 뜯어 먹는 것처럼 닮았다 해서 등갈비 캔들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세력들이 이제 다 먹었다. 네. 다 먹었다라는 신호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는 네. 매도를 하시는 거지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 눌렸다. 눌림목이구나. 네. 라고 생각
생각을 그쵸. 하셔서 진행하다 물리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사실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또 떨어질 때 들어가셨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또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들 다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강의들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목록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화장실 갈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자료집도 보시고 시간 날 때 우리 시청자분 그냥 주식 방송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방송, 주쌤이 알려드리는 강의 방송 예, 그거 복습하시면서 녹화본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캔들이 지금 한 개만 나왔냐? 한 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경고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아채야 되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가는요,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응이 어려워요. 내가 장중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도하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일상 생활하다 보면은 못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은 매매를 하실 때 스탑로스 기능, HTS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을 꼭 활용을 하시면서 고가권에 매매했을 때는 손절을 잘 하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음봉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매도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한가에 임박하는 그런 이제 하락률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매도 거래량도 강하게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깔끔하게 전량 손절하시거나 적어도 반매도 이상은 하시고 추가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손실을 좀 줄이면서 나오게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세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시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종목 정리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원체 고가권에서 과열된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꼭 단기 대응,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리 대응으로 진행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관점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고가 과열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 등갈비 패턴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 눌림목이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빌리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해결이 됐지만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주식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명석 소장의 주식은 사기다. 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주식 타파 타타타 과연 어떻게 주식을 타파하면 좋을지 오늘 밤 11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빌리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2월이라니요. 전 아직 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3018번님의 주쌤, Y식겜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 라는 사연 만나볼게요. 와, 또 수익 보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STI 종목입니다. 지금 31,000원에 5% 정도 비중 담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비중은 적어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평등가를 낮춰서요. 좀 시원하게 가져가도 이거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당장 평단가 맞추시는 거는 좀 보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면 STI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지금 하반기
주가가 12,000원에서 3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STI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반도체 패키징 이제 장비주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주 섹터들을 밀리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은 또 거기서 눌림목을 잡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지만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고통스러운 구간을 감내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비중 5%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분은 어차피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손절을 하시고 주가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그 손실률을 상쇄하면서 가기 더 빠른 방법, 빠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장 흔들릴 때 종목 떨어진다고 계좌에 마이너스 찍힌다고 급하잖아요.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수를 둬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대로 봐야 되는 거는 기술적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딱 명확하게 지지 구간이 잡혀 있습니다. 25,500원에서 25,000원 구간대 이렇게 지금 지지 구간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 하면은 손실률은 그만큼 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오히려 이탈 여부 보시고 여기서 더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추후를 도모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속 드려야 될 거는 바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지 마시고 장이 잡힌 이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면 빠르게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꼭 유념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탈리아 보고 깔끔하게 정리 후 추후를 도모하자라고 한 줄로 정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9254번님의 사연입니다. 종목 상담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후성 신청해 주셨어요. 1,650원에 비중 10%. 주주 배정에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네요. 계속 주가는 하락인데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상증자 소식 나오고 장중 신저가까지도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럴 때일수록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소재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잖아요. 전해질 쪽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2022년도에서 2021년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네, 거의 2년 정도 주가 상승세가 너무나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자는 당장에 배정은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주가 하락이 더 나아버리면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 평단가 맞추기 좀 용이한데 유상증자를 해서 평단을 낮춰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유상증자 가격대보다 지금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섣부르게 유상증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이 바닥을 좀 다져나가고 미국 대선이 좀 지나가야지만 친환경 섹터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군으로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네. 역시나 친환경 섹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낸 이제 퍼포먼스 그런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장이 잠깐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10대 때 시간이 잘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성장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자리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 조정을 하신 후 반등 나올 때부터 이제 수익 전환 시켜 나가시는 그런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후성은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18번님, 9254번님께 저희가 당첨 확인 문자 요청 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저희 또 들어봤고요. 또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2월 시장 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